가지 문서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화 운동입니다. 이제 복음화 운동을 하는데 한국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서 세계 선교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는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죄를 속죄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성자들마다 참회록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 대신 형벌을 받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창조과학 회원들이 1500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에게 똑같은 신앙 고백을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박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 PhD고 과학자들이고 지성인인데 5분간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면 그리고 한마디 말할 기회밖에 안 남았다면 서울 시민과 인류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요약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나의 신앙, 나의 간증. 사실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죽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죄값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특사를 기다리고 있고 용서함을 받아야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최후 최대의 최대 우선 명령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구원받으면 성령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자녀되는 권세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되고 말씀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몰라서 그러지 이보다 더 귀하고 급한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 다른 것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시와 운동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사람을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너희들은 다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은 들음에서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들려주어라. 그런데 전도하는 전도인을 초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래 그 고기 잡는 비유로 그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는데 고기 잡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개인으로 낚시질해서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선 한 척을 가지고 크든지 작든지 고기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도 어선 한 척으로 고기 잡는 어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공동 그 협력 협동 어업이라고 해서 수백 척이 이 바다로 나가서 어군을 몰아다가 좁은 만에다 몰아서 고기를 잡으면 뭐 100배, 1000배를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직접 방법, 간접 방법, 뭐 의료 선교, 체육 선교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전도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협력을 해서 힘을 합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 방법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외람되게 민족복음화운동을 학생들 데리고 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은 한국 민족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한국의 국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것인가를 뭐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시도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고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기획의 요체 굉장히 큰 요점 빅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전체가 하자. 전교인이 힘을 합해자. 힘을 합한 힘이라는 것은 합해질 무슨 힘이든지 에너지는 합해질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게 시너지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개인전도를 가르치고 그 전도 강습회를 해가지고 전도 훈련을 해서 개인전도를 하고 또 교회도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모델 교회를 300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300교회가 다 배가 되고 10배가가 되고 하는 것을 보고는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 표준화된 간단하고 단순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전도 방법을 전 교회가 다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한국교회에다가 이런 간증들이 있고 다 전도인화를 시킵시다. 또 온 국민이 다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됩시다 해서 모았습니다. 얼마를 모았냐 하면은 그때 280만 명 기독교 인구인데 이 목표를 세웠어요. 10분의 1을 전도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5박 6일 계획이었는데 그 우리가 많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학교 교실을 빌려서 합숙을 하고 여의도에서 모이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얼마가 참여를 했냐 하면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때 280만인데 90%가 뭐 95%의 교회가 참여를 했고 교인들의 10분의 1이 여의도에 모였어요. 민박도 하고 천막도 치고 교실도 5,500이나 빌리고 해서 밥은 헤매기고 지구상에 일찍이 그런 전도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운 것이 이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풀타임이라는 건 40명이고 광고에서 모집한 간사가 30명밖에 없었습니다. 70명이 무명의 간사들입니다. 그리고 강사 소개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이 객관적 문서에도 나와 있고 그때 통계 다 나와 있는데 32만 3,419명이에요. 10%가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아까 조 목사님 얘기한 대로 거리에도 나가고 교회로 나가서 전도를 평신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강습으로 들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해서 샘플링 통계학의 샘플링 원칙에 의하여 그때는 교회가 주보에 교회 출석수를 기재를 했고 헌금 액수를 기재해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도시 농촌 그 평균치의 샘플링을 해서 1,000매를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산 저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3% 기독교 인구가 출석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문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64%가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뭐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33% 110만 명이 교회 출석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도 방법으로 이 방법을 다시 해보자. 전도가 제일 우선이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 훈련을 받자.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보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만은 70년대에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부흥이 일어났는데
수출액이 경제부흥 경제기획원에다 알아봤더니 뭐 그것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으나 우연히 일치하게도 좋으나 성경의 원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에스겔서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도덕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도덕적 부흥이 일어나야 문화사회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치군사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문화적인 기독교, 도덕적인 기독교, 사회적인 기독교만 가지고는 문풀화가 안 됩니다. 조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구라파의 시작이에요. 그건 토인비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갔다. 사실입니다. 어떤 평가에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죽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 의식이 예수 의식으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 그런 거로 내가 그 후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구라파가 변했습니다. 구라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퓨리탄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국가 건국 정신은 청교 정신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싣고 간 배 메이플라워가 미국을 싣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에 주 선교사가 인천에 상륙했는데 민주주의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기관을 세우고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과학을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치고 한국을 싣고 오는 배였습니다. 그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힘을 찾을까? 교육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석유를 파내고 지금 과학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각계각양의 힘을 쓰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통일의 에너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 안 되어요. 여호와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인지든 사이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겠습니다. 군왕들이 모여서 떠들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철장으로 질질설 깨트린 같이 깨트려버린다 그랬어요. 누구를 세우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메네 메네 대게리 무하르신이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네시아 굉장히 오만불손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하니까 예루살렘 침공하고 성전 기명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술을 마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성모독이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낼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날은 다 시안이 찼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에게 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권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서울을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만들자.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마다 바울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업은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 나는 청직입니다. 주의 뜻대로 일을 하다가 주에게 바치고 가겠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권 권력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게 해주시기 바라나이다. 과학자들은 이 과학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그 경건한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한국 민족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바뀌어지고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바뀌어지고 다 사도 바울같이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축복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코로 숨쉬는 인간이에요. 자기 시안이 차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없애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에너지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예수님에게 비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의 에너지가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신앙 속에 있습니다. 성령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거리가 꽉 차게 해야 되겠고 거리의 화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되겠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그 증거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는 짓마다 못된 짓을 하죠. 그러기가 쉽죠. 왜 그러냐면 전부 이기주의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시험 운동은 전도하는 운동이고 또 그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도 쓰게 하고 돈도 쓰게 하고 지식도 쓰게 하고 가정도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거리에 꽉 차도록 성시화 운동을 하시고 그 힘을 합하니까 엑스플로 74같이 돼. 한국 교회가 전부 합하면 만일에 서울에 100만, 370만이 살고 있어요. 왜 100만 명이 못 모여요? 100만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증거하고 고백하면 서울시에 예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홍수가 납니다. 천지 개벽이 생깁니다. 자, 혁명 이상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생깁니다. 해골대가 변하여 성령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는 성서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최후의 열쇠입니다. 여기 온 여러분 다 성시화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